그대로 중앙 한번 살짝 다시 중앙 열렸어요. 그리고 잡았는데요. 반칙이 불렸습니다. 그리고 카드까지 나오는 TNTFC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. 여기서 지금 12번의 신찬호 선수가 잡아챘고요. 신찬호 선수가 결국 카드 한 장까지 얻어냈습니다. 정지성 선수도 준비하고 있고요. 어떤 선수가 찰지 프리킥 한번 흘려냈고요. 황병헌 왼발 슛 나갔습니다. 그리고 이어지는 볼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경주 한수원 64분에 터진 서동현 선수의 선제골 1대0으로 앞서갑니다. 자 결국에는 완벽한 프리킥 찬스를 이어나갔고 이 세컨볼을 노련한 서동현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결국엔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경주 한수원입니다. 네 여기서 한번 흘려주고 황병건의 왼발 맞고 나온 볼을 그대로 서동현 선수가 밀어넣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서 경주 한수원 결국 2022 시즌 첫 번째 골 서동현 선수의 발에서 나왔습니다.